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.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.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. 뭐 이런 시베리아, 뭐 넌 개나리다, 뭐 이런.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, 집안.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된다. 안 드렸어요.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. 여보세요?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. 강연 의뢰하십니까?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.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죠?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?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. 제가 아휴 참 자식이 여섯인데 N분의 1을 해야지.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?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.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.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네요. 예, 제가 할게요.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바꿔달래요. 예?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? 아 모르겠어요.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바꾸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. 귀가 안 들리시는데. 그래서 뭐야 이게. 바꿔주세요.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.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. 막둥이냐! 아버지다! 미안하다!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. 진짜 미안한 거죠. 아, 참, 진짜. 아버지!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. 돈 내라고 하세요. 노동일에서 힘들게 키웠으니까. 근데 전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.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.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.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.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,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.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,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. 태어나 처음으로. 그래서 아,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. 싸우시든 뭘 하시든.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.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. 엄마 몰래.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. 상하고 깨진 마음.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.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. 다들.